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비찜을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손질한 돼지갈비 1kg 기준입니다. 끓는 물에 월계수잎 2장, 마루추 30알 정도, 소주 100ml, 돼지갈비 넣고 끓여주세요. 이렇게 끓이면 3분간 팔팔 끓여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그 후 고기는 찬물에 건져 담궈줍니다. 고기 삶은 육수는 버려주세요. 믹서기에 과일을 갈아서 쓸 건데요. 저는 주로 냉동해놨다가 이렇게 쓴답니다. 양파 반개, 과일은 파인애플, 사과, 배를 썼고 다른 과일을 갈아 넣으셔도 됩니다. 파인애플 100g, 사과 한쪽, 배 한쪽씩 썼어요. 믹서기에 물 100ml 넣고 과일들을 넣어 같이 갈아주세요. 과일이 없으면 설탕 2스푼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큰 팬으로 옮긴 후 간장 소주컵으로 2컵, 맛술 2큰술, 생강술 2큰술, 마늘 2큰술, 대파 3큰술, 후추 적당히 뿌려 섞어주세요. 생강술이 없으면 소주나 생강즙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처음은 물 없이 양념으로만 끓여 고기에 양념이 배이게 해줍니다. 양념과 고기를 섞어주세요. 큰 덩어리는 이렇게 가위로 칼집을 넣어주면 더 잘 익습니다. 중약불에서 5분간 끓여줍니다. 5분 뒤 물 800ml 부어주고 뚜껑을 덮어 끓여줍니다. 총 40분 끓일 거예요. 끓여지는 동안 채소들을 썰면 돼요. 무, 감자, 당근의 모서리를 동글게 깎아주세요. 그러면 부서지지 않아요. 이렇게 썰면 부서지지 않아 국물이 깔끔하답니다. 양파는 큼지막하게 썰어줍니다. 표고버섯의 밑둥은 떼어내고 십자 모양으로 홈을 파줘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청양고추, 홍고추 취향껏 썰어주세요. 20분 끓인 뒤 무를 먼저 넣고 뚜껑 덮어 끓여줍니다. 10분 후 나머지 재료들을 다 넣고 뚜껑을 덮어 10분간 더 끓이면 됩니다. 뚜껑은 꼭 덮고 끓여주세요. 40분 정도 끓인 후 자리건너를 확인해주세요. 이제 뚜껑을 열고 5분 정도 남아있는 물을 졸여주면 더 맛있는 갈비찜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윤기 나는 갈비찜을 위해 물엿을 둘러주면 완성이에요. 갈비찜 사먹지 말고 만들어서 푸짐하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